저는 너무 공대생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인 걸 좋아하는데 이 상품이 왜 좋은지 객관적인 팩트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곳은 와디즈가 정말 특출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거 내가 잘하는 건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와디즈 펀딩을 결심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닷의 대표 지성식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와서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찾아서 일을 하는 편이 더 잘 맞겠구나라는 생각에 창업을 그때부터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로지아라는 주얼리 브랜드를 오픈했고요. 제이다 펄이라고 해서 진주를 농장에서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특허받은 기술로 이제 만든 시오르라는 주얼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펀딩 수로는 한 앵콜 포함해서 한 20건 이상 되는 것 같고요. 펀딩 액수로는 25억 이상. 작년에 진행을 했던 트리 펀딩이 앵콜까지 포함을 해서 14억 펀딩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펀딩을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상품에 대해서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럼 이걸 몇 개를 만들지? 그리고 그걸 만들 때 드는 자본은 어떡하지? 이런 일련의 고민 과정을 해결을 해주는 플랫폼이 펀딩 플랫폼이더라고요. 펀딩 플랫폼이 다양한데 왜 와디즈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공대생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인 걸 좋아하는데 이 상품이 왜 좋은지 객관적인 팩트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곳은 와디즈가 정말 특출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논문 읽듯이 하나하나 팩트를 들어가면서 이 상품이 좋은 이유를 너무 다 잘 설명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거 내가 잘하는 건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와디즈 펀딩을 결심을 했었습니다. 사실 펀딩 페이지의 전부는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스토리텔링이 되려면은 그런 서포터분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피드백을 요청을 해서 이거 너무 이게 잘 된다 라고 하면은 상세 페이지가 잘 만들어진 게 되더라고요. 저희 팀원은 총 5명이고요. 아무래도 펀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 컨셉이 정해지면은 그 컨셉에 맞게 스토리를 최대한 잘 풀어나가고 이런 스토리를 잘 담고 있는 네이밍까지 거기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획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어떤 사진을 좋아할지를 많이 고민을 해서 사진 셀렉까지 완료되면은 이제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펀딩을 오픈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은 상품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면 펀딩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는 많은 인력과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지는 않고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공간 와디즈라는 공간이 있어서 항상 DP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는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봤자 이걸 담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서포터님들이 직접 봐주시면은 훨씬 더 좋아하시고 펀딩도 잘 해주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그냥 한 10개 정도 샘플을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서포터님들께 직접 배송을 해드려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드려보자 라고 기획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가장 고민을 했던 거는 주얼리가 훼손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주얼리를 최대한 많은 서포터님들에게 전달을 하려면 회수가 잘 돼야 되는데 이 회수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 가지가 가장 걸렸었어요. 결론적인 얘기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훼손이 된 주얼리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뭐 하루 이틀 늦어진 적은 있었지만 회수율도 100%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부 데이터를 확인을 했었는데 10명이라면은 한 9명 정도는 직접 펀딩을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펀딩 하나를 끝날 때마다 배송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열심히 리프레시를 해요. 리뷰 올라오나 어떻게 올라오나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기대를 하면서 보거든요. 사진도 막 올려주시고 이런 게 정말 감명 깊고 저희는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반대로 불편한 거나 이런 거는 정말 리뷰에 쓰실 때도 있고 그냥 1대1 그런 대화창으로 이거 불편하니까 고쳐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많이 상품도 발전해 나가고 브랜드도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펀딩을 진행을 할 때도 최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서포터님들과 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와디즈도 그렇고 새소식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벤트를 통해서도 그렇고 최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서포터님들에게 계속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포터님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형화된 뭐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이 아니라 최대한 서포터님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성이 담긴 댓글을 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포터님들께서 조금 좋아하셔서 저희를 많이 팔로우 해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갖다가 처음 만들어서 론칭을 하기 가장 좋은 곳이 와디즈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든 상품이 어떤 스토리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꼭 펀딩을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뭐 스쿨들도 많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최대한 아, 이곳이 어떤 곳이구나를 좀 많이 공부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PD님한테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PD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결국에는 와디즈의 노하우가 되게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PD님이 가이드 해주시는 부분들을 잘 따라서 진행을 하고, 진행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 다양하게 시도도 하면서 PD님과 계속해서 소통해 나간다면 더 좋은 브랜드로 펀딩이 잘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와디즈란 발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결국에는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 크게 도와준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사업적으로 성공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제가 뭐 다양하게 시도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 만들어서 고객들의 반응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저에게 되었던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